이번에도 짧게 갑니다. 오른발 크로스 뒤쪽으로 가는데요. 자, 길게 머리 맞췄고 하지만 경희대 선수가 공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빠르게 올라옵니다. 자, 떨고 넘은 패스를 그대로 살려내면서 경희대학교가 빠른 역습을 가져가고 네, 있습니다. 공격 숫자 많습니다. 자, 오른쪽에도 선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밀어주고 박사죠. 오른발 들어갑니다. 선취권을 만들어내는 경희대 1대0으로 앞서나갑니다. 자, 경희대학교의 이호연 선수의 멋진 득점이 터지면서 이렇게 경희대학교의 선제골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경희대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정말 이 상대의 세트피스 찬스를 잘 끊어놓고 바로 공격으로 올라갔었던 경희대학교였는데요. 자, 네,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죠. 페널티 박스부터 출발했었던 경희대학교의 빠른 역습. 정말 많은 거리를 달려갔습니다. 네, 이호연 선수가 여기서 잘 잡았고 오른발로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대로 골망을 갈랐던 이호연의 득점. 스코어 1대0입니다. 경희대학교 전반전 초반 이후에 이렇다의 찬스는 없었지만 그 다음에 찾아왔던 찬스는 바로 골에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 자, 여기서 네, 지금 카메라에 강산 선수의 유니폼을 들고 세레모니를 했었던 이호연 선수고요.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여기서 해도 들어갑니다. 결국 동점을 만드는 동명대. 스코어 1대1로 균형을 맞춥니다. 계속 뛰는 동명대학교의 세트피스 찬스 결국에는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아, 역시나 이 저력의 동명대. 아하, 여기서 최선우 선수의 머리 맞고 들어간 것 같아요. 네. 아, 경희대 입장에서는 잘 맞고 있었는데 통 안에 자책골이 나오고 맙니다. 자, 처음에도 언뜻 보기에 자책골로 보여졌습니다만 리플레이 통해 확인한 결과 최선우 선수의 자책골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 경희대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쉽게